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이 영상은 배가 아플 제가 가지고 있는 실크 필라멘트 출력물을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. 앞에 있는 흰색과 빨간색은 일반 PLA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다섯 가지 색상은 실크 필라멘트입니다. 각 필라멘트마다 제조사가 다른데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출력물은 엔더3를 0.8 노즐로 바꾼 다음에 0.5 레이어로 출력한 출력물들입니다. 화질을 올려서 보시면 레이어를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손돌이 PLA 플러스 크리미 화이트입니다. 개인적으로 흰색은 이것보다 손돌이의 PLA 플러스 플러스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. 0.5 레이어의 두꺼운 레이어가 보이죠? 빨간색 역시도 손돌이 PLA 플러스인데요. 사실 PLA가 이렇게 광이 나는 필라멘트는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노즐을 바꾸고 두꺼운 레이어로 층을 쌓아서 그런지 PLA도 꽤 광택이 많이 났습니다. 노우레이의 빨간색 실크 필라멘트입니다. 그래도 확실히 이 실크 필라멘트가 광이 더 많이 납니다. 앞선 영상에서 소개한 레인보우 실크 필라멘트입니다. 색이 바뀌는 중간 부분에 걸쳐 있는데 밑에는 밝은 노란색이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약간 핑크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손돌이의 골드 실크 필라멘트입니다. 이 모양을 골드로 뽑아 놓으니까 왠지 태국에 가면 그 건물 끝에 있을 법한 그런 멋있는 장식물 같네요. 덕유항공의 초록색 실크 필라멘트입니다.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는 초록색이죠. 덕유항공의 파란색 실크 필라멘트입니다. 대체적으로 실크 필라멘트들은 온도를 좀 높여서 뽑았을 때 광이 더 많이 납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색상의 실크 필라멘트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?